이제 우리 해남군은 미래, 해남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명연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 군민과의 대화에서 해남의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명연관 군수는 미래의 해남을 준비하기 위해 솔라시도와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총력을 기울여 미래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우리 해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원산단에 34만 평을 조성해서 풍력기자재단지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솔라시도에 50만 평을 알리백 산단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리 시골까지 기업이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해남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것이 바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기회발전 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또한 광주 해남 간 고속도로 개통과 서울 해남 제주 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추진하여 해남군을 서남해안 관광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저탄소 기반 ESG 농업 확산, 농수산물 유통망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해남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남군은 어제 산이면을 시작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관내 14개 읍면을 찾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합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